대학교 출신이고 미르기 대회에서 개인전 3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성색도 60kg, 160kg, 160kg입니다. 네, 저 차민지 선수도 작년 세계검도 선수권대회 여자부 국가대표 선수였으나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. 중도에 국가대표를 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목표를 좀 해야 되는 차례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동안 꾸준하게 재활훈련을 했고 작년에 10월달에 미르치과기대회 개인전에 우승을 함으로써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청색도 보고 있는 거죠? 네, 괜찮습니다. 예, 오히려 더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3인지와 이성희의 대결. 이성희 선수, 네, 31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3인지는 머리치기가 특기고 이색도보기 이성희는 손목치기가 특기입니다. 네, 두 선수 모두 강화가 붙기 때문에 예선부터 지금까지 두 선수분 한 포인트도 뺏기지 않고 지금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예.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. 네. 불러나면서 머리치기. 저렇게 단편적으로 한 번에 끝나면 상대방한테 위협을 줄 수가 없죠. 예. 불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도끼를 붙여보는 양 선수. 네, 두 선수 지금 중간 자세로 상대방을 제어하고 또 가늠하고 이제 2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. 예. 중국 선수는 4분이 주어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서서히 들어가는 이성희. 머리치기. 어떤 머리를 펴도 정타로 탁 들어가야 득점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머리치기 다시 시도. 뒤로 한 발 빼고는 이성희. 김민지가 머리치기 올리다가 여의치 않습니다. 방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. 공격력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힘호흡을 해보는 양 선수입니다. 성석이 3이지 백석이 이성이. 남은 시간 52초. 네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선수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시간상 한 점 싸움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네. 결판이 나지 않으면 연장전 2분 돌입합니다.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기술이지만 마음, 즉 이 담력이 누가 더 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승패를 좌우합니다. 네. 이렇게 뭐 준결승 혹은 뭐 결승에서는 정말 무념무상하는 선수가 이기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선수는 또 사람인지라 머리치기! 차민지 선수가 머리치기를 특히인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조금 짧았지만 두 선수 너무 삼색전을 벌이기 때문에 한 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예, 이제 흰색도 이성희가 반격해야 됩니다. 네. 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성희가 반격!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. 한 9초 남기고 팽한 상황에서 차민지가 머리치기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. 네,